항해하던 도중 배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이다. 배 안의 승객들은 모두가 큰 부자들이었고 랍비 한 사람이 같이 타 있었다. 랍비는 나는 내가 재산을 당신들에게 보여줄 순 없지만 부자로 치면 내가 제일 부자라고 생각하오 라고 말했다. 그때 마침 해적들이 나타나 그의 배를 습격했고 부자들은 금은 보석과 모든 재산을 해적들에게 뺏겨버렸다. 해적들이 가버린 뒤 배는 가까스로 어떤 항구에 다다랐다. 랍비는 높은 교황과 학실을 곧 그 항구의 사람들이 인정받게 되어 그는 학생들을 모아 가르쳤다. 얼마 뒤 랍비는 함께 배를 타고 여행했던 부자들을 만났으나 그들은 모두가 비참한 가난뱅이로 전락해 있었다. 그들은 랍비에게 이렇게 말했다. 당신의 말이 옳았소.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과 같소. 지식은 언제 어느 때라도 누구에게도 빼앗기는 일 없이 지닐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이 가장 중요한 재산이란 사실이 입증되었다. 오늘의 교훈. 저의 생각에는 지식은 돈보다 금 아니면 은 아니면 돈 아니면 동보다 더 중요한 거. 봐봐요. 금, 은, 돈은 뺏길 수 있지만 지식은 언제든지 못 뺏겨요. 그 다음에 많은 걸 배워서 지식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들한테 더 많이 그 다음에 더 좋게 도와줄 수 있고요. 더 좋게 도와줄 수 있고 근데 그 다음에 성령님에게 더 쓰임 받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지식은 누구도 빼앗길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돈보다 더 좋은 더 중요한 거인 것 같아요. 바이바이.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